김영철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잠깐 간단히 볼까요? 예,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책 구성이 번창하세요 해갖고, 저 몸치예요로 가볼게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어떤 분이 몸치라서 춤추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장기자랑을 하면 자꾸 춤을 춰보라고 해요. 외국인 동료에게 내가 몸치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김영철 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I have two left feet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저 이거 from head to toe에서 관용어구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나오네요. I have two left feet 이렇게 한대요. 왼발이 두 개야 이러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를 I have two left feet 이렇게 얘기 김영철 님이 했더니 아, 하려면 아, 그거는 옛날 말이야. 미국 오래된 고리타분한 영어야. 요즘 영어 어떻게 말해? I can dance to save my life. I can dance to save my life. 이렇게 얘기한대요. To save my life는 내 목숨을 구해준다 해도,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춤출 수 없어. 이런 얘기니까. 목숨을 내놓으라 해도 나는 춤못 춰. 이런 표현이니까 난 몸치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음치도 I can sing to save my life. 이렇게 쓴대요. 이런 새로운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저는 아이 키우는 사람이라 징징거리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이 표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어로 일기 쓰기를 시작한 아들이 며칠 하다 말고 안 하겠다고 하네요. 이번엔 강하게 잔소리 좀 하고 싶은데 똑바로 하라는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한마디 해주면 엄마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영철님은 Do it right away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해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잔소리 할때 쓰기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quit whining and get your work done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stop whining 많이 쓰죠. Stop whining and get your work done. 징징거리는 게 whining인데요. 이 whining을 하지 말고 일이나 끝내 이런 말인데요. 미국에서 여기 보면은 아이들 혼낼 때 하는 표현이 있대요. Homework doesn't do itself. Just get it done. 이렇게 얘기한대요. Homework doesn't do itself. Homework doesn't do itself. 잘안 했대네요. 해보니까. Homework doesn't do itself. Just get it done. 이렇게 쓴다는데 아전안 되네요. 흉내 좀 내보냈더니 예 그렇게 쓰고 또 예. 그래서 여기 복습하기는 이렇게 나와요. 복습하기 전에 좋은 말이 나오네. 여기 haste makes waste.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죠. 급하면 더 시간 망친다 이런 말이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앞에서 한 내용을 쫙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답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자꾸 그런 표현이 보여요. 이런 거. 나 영어 많이 늘었어요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보통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이렇게 하고 김영철 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더? I got a lot better at English. I got a lot better at English. 이렇게 한다네요.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표현을 보여드릴 건요. 간절히 원하면 어떤 것든지 할수 있어요. 이 표현인데요. 왜 제가 이게 간절하냐면요. 저희 아들이 자꾸 물어요. 정말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지? 할수 있지? 막 하면 저는 그럼 맘만 먹으면 다 해.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표현이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면 어떤 것이든 할수 있어요. 해서 초승생 딸이자 질문이에요. 초등생 딸 아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멋진 영어 표현으로 응원해주고 싶은데 간절히 원하면 꿈은 이루어질 거야라는 이런 느낌의 격려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예,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You can do anything.
You put your mind to. 이렇게 한다네요. You can do anything you put your mind to. 네가 마음만 기울이면, 정신만 기울이면 어떤 것이든지 할수 있어. 해서 저 이거 외워가지고 아들에게 요즘 써주고 있어요. You can do anything put your mind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어떤가요? 이거 그동안. 예, 이상으로 두 권의 영어책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었으니까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더 유익하고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See you next time. 구독해주세요. Bye.